된 것 같은데요? 색깔 변한 거 중요 일간지 뒷장마다 있었던 낱말 퍼즐을 누구보다 애지중지 모아왔었다고. 모두 함께 풀어봅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신문사들이 이 퍼즐을 날마다 이렇게 게재를 했었죠. 지방지나 일간지에서는 없고 스포츠 전문지만 이 퍼즐을 게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낱말 퍼즐에 대한 남다른 애착으로 무려 30년간 한눈 한번 탐적 없이 수집해왔다는 할아버지. 퍼즐이라고 생긴 것은 땅에 있건 어디에 있건 남에 있건 전부 뺏어서라도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 스크랩이 주무기인 할아버지답게 꺼냈다 하면 역시나 낱말 퍼즐이 가득. 넘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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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겨도 끝이 없으니 반평생 함께한 역사가 손만 살짝 뻗으면 다 보일 정도. 저렇게 수북하게 쌓여있어요. 대단합니다. 어느새 책장을 한가득 채우고도 남았다. 아따 그 시기 참 겁나게 많아버려. 지난 30년간 할아버지의 마음을 꽉 채워버린 애인이자 동반자 낱말 퍼즐. 거실 바닥을 빼곡하게 덮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양인데 아따 이게 다 몇 개다냐? 지금까지 모으신 낱말 표절이 몇 개나 될까요? 엄청나게 많은데 내가 봐도 대충 누가 좀 알려줬으면 좋겠는데 셀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세상에서 덧셈이 가장 쉬웠다는 친객의 담당 PD가 나서서 승부긴 했다. 매일 나오잖아요. 한 신문만 보시는 게 아닐 거 아니에요. 믿을 거라고 이 두 손 뿐. 아니 저걸 또 언제 세고 있어요. 이태리 장인처럼 한 장 한 장 한 장. 우리 한 시간 동안 셈을 한 그 결과 정확하진 않은데 한 4만 개는 넘을 것 같아요. 낱말 퍼즐 샀다. 4만 개? 생각보다도 엄청나게 많네. 이 정도 될 줄이야. 꿈에도 생각지 못했는데. 4만 장. 이런 열정의 증거물을 눈앞에서 지켜본 아내의 반응은 제가 안 버렸으면 더 많을 거요? 예? 제가 안 버렸으면 더 많을 거요? 이 정도는 많은 양도 아니라는 말씀. 신문이며 뭐 예. 하여튼 모아놓은 거 그런 거 하여튼 트럭으로 네 개는 버렸어요. 트럭으로 네 개요? 10년에 한 번씩은 버렸을 거예요. 10년에 지금 40년 살았거든요. 버려도 남는 게 이 정도니 낱말 퍼즐 때문에 다툼 꽤나 하셨을 듯. 일주일 동안 말씀도 안 하시고 저를 쳐다도 안 보고 침묵이 일주일 갔어요. 낱말 퍼즐만큼은 한 치의 양보도 만드셔요? 없다는 할아버지. 이젠 그 마음이 날이 갈수록 늘어만 가다 보니 퍼즐 문제를 만들고 있어요. 급기야 이제는 직접 만들기까지. 저도 공부가 많이 될 텐데. 왜? 가로 세로에 딱 들어맞는 단어를 고르는 게 까다로운 일이라고. 저 공부돼요. 금지 오겹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넣다 보니까 엽자가 또 엽멈멈멈 이 넉자가 그렇지 또 연결이 또 다른 단어가 돼야 되는 이게 문제 내기가 쉽지 않은데요. 엽기토끼 어때요? 엽기토끼 엽기토끼 그래서 고민이 많으신 거예요. 단어를 채우면서 거쳐야 하는 중요한 과정 앞에 또다시 신중해진 할아버지. 퍼즐은 반드시 대칭이 돼야 돼요. 한 칸을 메꿨어요. 그러면 거기에 반대되는 부위에도 이렇게 이런 모습이 똑같이 나와야 되고 상하 좌우 대칭을 맞추는 것이 키포인트. 마치 작품을 만들듯 디자인도 꼼꼼하게 좌우 대칭이 맞지 않으면 낱말 퍼즐이 아니여. 맞네. 단어가 연결해서 한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네요. 그렇죠. 그건 단어를 이어가는 끝말 잇기 그런 형식이지. 사전작업으로 기초를 다진 후 컴퓨터로 자료를 옮기고 사전까지 동원해서 단어 풀이를 적어야만 완성되는 낱말 퍼즐. 사전을 찾아보시잖아요. 그래야 문제를 내잖아요. 오 어려워요. 그 삼박자를 고루 맞춰가는 재미에 하루 24시간이 모자르다는데 잠자는 시간 4시간 정도 빼고 2시간 빼고 그러니까 24시간에서 한 6시간 빼고는 거의 하루 해가 저무는지도 모르고 할아버지는 여전히 열혈 모두. 할아버지 다녀왔습니다. 할아버지 어서 와.
저희 왔으니까 이제 퍼즐 그만하시고 저희랑 놀아요. 네. 맨날 컴퓨터만 하시지 말고요. 우리가 시간이 없으니까. 애교로 중무장한 손녀딸들의 필살기. 조르기 컴퓨터 웬만하면 할아버지들이 먼저 놀자고 하는데 손주한테.